KF-21의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필리핀에서 다목적 전투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KF-21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요청한 것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KF-21의 수출길이 활짝 열렸다고 벌써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KF-2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유럽의 폴란드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등 많은 나라들이 KF-21 도입을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KF-21은 특히 동남아시아에 적합한 전투기라 할 수 있습니다. KF-21은 5세대 전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제한된 국가들이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할 때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들고 부품 조달이 용이하다는 점도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수한 성능은 기본인데요. KF-21의 최고 속도는 마하 1.8에 달하며 레이더 탐지 거리가 길고 최신 전자전민 레이더 기술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생존성과 전투력을 보장합니다. 다목적성 또한 KF-21의 특징인데요. 추후 블록2와 블록3 개발이 완료되면 홍대공은 물론 홍대지, 홍대함 등에 적합한 무장을 탑재하고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외교적 관점에서의 유연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국의 F-35는 서방에서 도입할 수 있는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이지만 미국과 적대적이거나 외교적 문제가 있는 국가들에게는 절대 판매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KF-21은 이런 면에서 훨씬 자유로워서 전통적으로 서방 국가의 무기 시스템에 의존해왔던 국가들에게는 대단히 매력적인 전투기임이 틀림없습니다. 더군다나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KF-21은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을 도입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의 제20과 맞서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공군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보람에 대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는 필리핀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다목적 전투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KF-21이 필리핀의 국방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청한 것입니다. 현재 필리핀 공군은 한국에서 도입한 12대의 FA-50 경전투기를 주전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에서 중국과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필리핀 정부는 공군 전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전투기 도입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정부가 요청한 KF-21 정보 제공 요청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첫째, KF-21의 비행 성능, 레이더 탐지 거리, 전자전 능력, 무장 탑재 능력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 둘째, 유지 보수 주기, 부품 교체 비용, 운영 비용 등 경제적 측면에 대한 정보. 셋째, KF-21의 스텔스 기술 수준, 레이더 반사 면적, ICS 최소화 설계, 레이더 흡수 소재 사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KF-21의 다목적성 및 활용 범위와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 가능성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동남아시아는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동남아의 지역 안보와 경제적 안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중국해는 전략적 요충지로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교통로가 위치해 있는데 중국은 부단선 규정을 통해 남중국해의 대부분을 자공영해로 주장하고 있어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여러 국가들과의 충돌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리핀은 중국과의 분쟁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스프래틀리 군도와 스카보랑 초는 필리핀과 중국 간의 대표적인 영토 분쟁 지역으로 중국은 이 지역에 인공섬을 건설하고 군사기지를 구축하여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해군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습니다. 항공모함, 잠수함, 구축함 등 첨단 해군 전력을 배치함으로써 이 지역에서의 군사적 존재감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중국의 군사력 증강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하자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미국과의 군사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 호주 등과의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내 군사력 강화를 위해 최신 전투기와 군사 장비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요. KF-21 도입 계획도 이러한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필리핀과 중국이 해상에서 무력 충돌을 벌인다면 중국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공중전력에서도 필리핀은 중국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히 필리핀에는 중국의 제니10에 대항할 만한 전투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의 제니10은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평가되는데요. 중국은 제니10이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성능을 갖춘 최신 전투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니10의 성능이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이 제공권을 장악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KF-21 고람에는 필리핀이 중국의 제니10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F-21은 본격적인 5세대 전투기가 아닌 4.5세대 전투기지만 최신 레이더와 뛰어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완벽한 스텔스 성능은 아니지만 RCS를 최소화한 설계와 스텔스 기술을 일부 적용하여 충분한 은밀성을 제공합니다. KF-21은 경제적 측면에서도 필리핀에게 매력적인 선택입니다. 5세대 전투기 도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최신 기술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 보수 비용 역시 합리적입니다. 또한 필리핀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자국의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필리핀의 국방력을 자립적으로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KF-21에 대해 애써 폄하해왔는데요. 중국의 한 군사평론가는 KF-21은 제니10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한 적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중국의 제니10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한 설계와 첨단 항전 장치 그리고 내부 무장창을 갖추고 있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지만 KF-21은 완벽한 스텔스 성능을 구현하지 못한 점에서 제니10에 비해 기술적으로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내린 것입니다. 덧붙여 KF-21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설계를 일부 반영하였지만 미사일을 외부에 장착함으로써 스텔스 성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KF-21에 장착된 미국산 엔진 F-414G-400K는 5세대 전투기에 요구되는 기동성과 초음속 순항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도 한계라고 비난했습니다. 심지어 KF-21이 제니10은 물론이고 중국의 또 다른 5세대 전투기인 FC-31과도 경쟁할 수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은 젠텐의 파생형 전투기들 정도만 상대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는데요. 젠텐이 4세대 전투기이고 KF-21이 4.5세대 전투기인 것을 감안하면 중국 군사평론가의 분석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KF-21을 깎아내리기 위한 비난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F-21은 아직 내부 무장창을 장착하지 않아 완전한 스텔스 성능은 갖추지 못했지만 능동전자 주사배열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장비 등의 최신 항전 장비와 미티어, 아이리스-T 등의 고성능 미사일을 탑재하고 운용할 수 있는 뛰어난 4.5세대 전투기인데 젠텐 같은 전투기와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KF-21의 에이사 레이더입니다. KF-21 보람에 탑재된 에이사 레이더는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기술 개발의 산물입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으려 했으나 더부당한 국방과학연구소와 한화 시스템이 2016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개발 난이도가 높아 미국, 유럽, 중국 등 일부 선진국만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세계에서 12번째로 항공용 에이사 레이더 개발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에이사 레이더는 기존의 T-게싱 레이더와 비교하여 전투기의 전투력을 3배에서 4배 높이는 핵심 장비입니다. 레이더 전면부에 고정된 천여개의 작은 성수신통합 모듈을 전자적으로 제어함으로써 빠른 빔 조향이 가능하며 이는 공중과 지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영상 형성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전투기의 눈 역할을 하여 전투 상황에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KF-21의 에이사 레이더는 2023년 상반기에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는데요.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최종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을 예정입니다. 현재 중국이 보유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제니10의 숫자는 약 60대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운영 유지비로 인해
F-35 전투기의 보유대 수를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역시 제20을 대량으로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은 4.5세대 전투기인 젠텐시와 같은 기종을 주력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KF-21에게 젠텐시 정도는 손쉬운 먹잇감에 불과한데요. 블록2와 블록3로 업그레이드된 KF-21이라면 제20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에게 가장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필리핀이 KF-21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뛰어난 성능을 바탕으로 도입 및 운영 비용이 합리적인 KF-21을 필리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같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량으로 도입하게 되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KF-21에 포위되는 형국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레이더, GPS를 비롯하여 각종 전자장비와 통신수단을 활용하는 현대전장에서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필승 전략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러한 전자전 능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로 남았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상호 간의 전자전 교전을 통해 서로의 미사일과 드론 등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자랑하는 에이테킴스와 유럽의 정밀 유도 무기들이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에 위력을 상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는 등 전자전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최강의 미국도 새로운 전자전 무기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미국은 이미 EA-18G 그라울러라는 훌륭한 전자전기를 보유한 나라입니다. EA-18G 그라울러는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이라 불리는 F-22 랩터조차 격추 판정을 받았을 정도로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기체입니다. 지금도 그라울러는 자신이 F-22를 격추시켰다는 의미를 담아 기체 외관에 랩터의 킬마크를 새겨놓기도 했는데요. 이런 그라울러를 보유한 미국에서 F-15EX를 전자전기로 개량하려는 움직임은 한국의 전투기 개발에도 많은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대표적인 전폭기인 F-15마저도 전자전기로 개량이 되는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도 그만큼 강력한 전자전 성능을 갖춘 공군 전력을 확보해야만 북한을 넘어 중국, 러시아 등의 적성국과 원활한 교전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우리 대한민국도 차세대 공중 전투체계 개발 방안을 발표하면서 전자전 공격기에 대한 계획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하이는 진행 중인 NACS 로드맵 구상에 따라 다목적 무인기 및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여 유인 전투기와 함께 운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NACS 로드맵은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KF-21의 유무인 복합 데이터 링크를 연결하고 소형 제트 무인기인 다목적 무인기와 함께 운용하는 NACS 1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다목적 무인기는 마하 0.6의 속도로 전장 3.1m, 폭 2.2m, 150kg 중량으로 내년 초도 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NACS 2단계에서는 무인 전투기와 위성이 연결되어 운용되고 다목적 무인기는 자폭 등의 소모성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때 무인 전투기는 9,730kg 중량에 마하 0.9 속도로 전장 12.2m, 폭은 9.6m로 다목적 무인기보다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이는 미국이 유인 전투기와 함께 작전을 수행하는 로열링맨 무인 편대기 6세대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목표와 유사하다고 평가받습니다. 궁극적으로 NACS 3단계에서 5세대 스텔스기 이상의 능력을 갖춘 KF-21EX가 등장할 예정이며 2단계에 접어들면 전자전기 임무를 수행할 KF-21EA의 개발도 함께 완료될 전망인데요. KF-21의 전자전기 버전은 블록2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블록3에 해당하는 KF-21EX의 개발과 함께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KF-21 블록2가 완료되는 2028년부터는 블록3 버전인 EX와 전자전기 버전인 EA의 연구개발이 본격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통상적으로 새로운 버전의 기체가 개량되는 과정은 최소한 약 4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2030년대 초반이면 KF-21EA의 구체적인 성능과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2023년에 전자전기 버전의 유로파이터 2K 개발에 착수하였고
향후 2030년부터 본격적인 실전 배치에 들어갈 예정인 점과 비교하면 한국은 전자장비 개발에도 매우 빠른 속도와 기술적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한국의 전자 전능력을 과도하게 폄하하는 시각도 존재하는데요. 미국조차도 수십 년간 적성국 전파를 수집, 분석하여 전자포드를 제작하고 F-21에터에 준할 정도의 분사기밀로 취급하는 전자전기를 한국의 전자전능력으로는 절대 만들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한국의 전자전능력 수준과 장비의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나오는 오해입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F-4 전투기를 도입할 당시부터 독자적인 전자전장비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국내 최초의 항공기용 전자전장비 ALQ-88K를 시작으로 개량형인 ALQ-88AK와 ALQ-200까지 연달아 제작에 성공하며 뛰어난 전자전포드 개발에 주력했는데요. 이러한 개발 역사를 거쳐 만들어낸 EW 스위트는 KF-21에 내장이 가능하도록 개발되었습니다. 전자전장비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전투기 외부에 장착하게 되면 무게와 공기저항으로 인해 전투기의 기동성과 작전 반경이 줄어들게 만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KF-21과 EW 스위트를 모두 자국 기술력으로 개발하면서 자체적으로 전투기 내부에 전자전장비를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에 성공했습니다. 다수의 국가가 전투기 외부에 부착하는 전자전포드에 비해 무기와 부피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KF-21은 강력한 전자전장비를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여 적성무게 전투기를 교란하고 봉대공, 봉대지 미사일을 이용하여 적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반면 F-15EX가 사용하는 전자전장비는 BAE 시스템스가 개발한 이파스 시스템입니다. 이파스는 현대전장 환경에서 F-15E를 항공기의 생존성과 상황인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된 첨단 전자전장비이며 패시브 및 액티브 센서를 사용해 레이더 유도 미사일 및 적 항공기에 대한 다양한 위협을 탐지하고 식별하여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파스에 비해 한국의 EW 스위트는 현재도 계속해서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 기술적인 성숙도에서 부족한 점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단기간 내에 미국과 유럽의 군사 기술력을 따라잡고 있는 한국이 2030년을 전후로 KF-21A를 공개할 시점에선 지금보다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전자전장비를 탑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자전기 분야에서도 충분히 미국과의 경쟁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EW 스위트는 고출력 지향성 전자 지원을 통해 효과적인 재밍을 수행하며 AI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갖춰 긴박한 교전 상황에서 KF-21A의 대응 능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 한국은 다른 나라와 차별화된 전자전기를 갖출 예정인데요. NACS의 청사진처럼 KF-21X와 KF-21A의 개발이 완료된다면 지지부진한 수호-27의 생산 속도를 가진 러시아, 실전 검증 없는 제니식의 중국보다 한층 더 효율적인 전투기 편대 구축이 가능합니다. 적의 레이더와 방공망을 교란할 수 있는 KF-21A가 적성국의 방어체계를 흔들고 강력한 스텔스 성능을 앞세운 KF-21X가 적의 전투기와 주요 군사시설을 철저하게 분쇄한다면 한반도의 제공권은 간이 적성군이 넘보지 못할 것이라 기대를 모읍니다. 전세계 군사강국이 야심차게 시작한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은 미국의 NGAD를 비롯하여 GCAP와 FCAS까지 연달아 개발 계획이 연기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만큼 신형 기체를 개발하고 실전 배치를 완료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난관을 극복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NACS 계획을 통해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KF-21을 5-6세대의 최신 기체로 전환하고 그라울러를 뛰어넘는 전자전기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적인 군사 전문지 디펜스 뉴스의 6월 27일 기사에선 KF-21의 성장 동력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KF-21에 사용될 40개의 G, F-414 엔진은 한화에어로의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인데 디펜스 뉴스는 이 창원 공장의 연간 엔진 생산 규모가 300대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의 생산량은 인도네시아 물량까지 모두 합치더라도 168대에 불과한데 현재 공장의 규모는 이미 이런 수요를 훨씬 웃도는 수량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매수를 넘어 잠재적인 수요에까지 미리 대처할 계획이라는 것이
이들 주장의 요지입니다. 기술 선도국이라 자부하는 서방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런 대한민국의 상식을 벗어나는 속도와 투자는 경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메타 디펜스는 유럽 지상군 전력을 잠식하기 시작한 한국 방산이 이제 유럽 항공산업까지 위협한다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으며 유럽을 넘어 프랑스 라팔의 안방과도 같은 남미 시장까지 진출한 KF-21을 가장 큰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라팔과의 본격적인 경쟁 무도를 보여줄 개량 버전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말입니다. 하이 행사장은 단순히 양산조립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날 행사의 앞선 회의에선 KF-21의 항공기 기체와 엔진, 능동위 상대열 A4 레이더 생산을 비롯한 전반적인 사업 계획이 공유됐으며 작업 공정 관리와 형상 품질 관리, 부품 단종 관리 등 분야별 임무와 관련 기관 사이에 협조 사항이 논의됐습니다. 방사청의 한경호 본부장은 앞으로 KF-21은 우리 영범을 지키는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며 성공적인 양산을 위해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의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다짐했습니다. 이제 KF-21의 양산 과정에서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원안인 40대 그대로 양산되리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력한 지표들인데요. 후술할 기술적 문제점들 역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데다가 대한민국만의 놀라운 추진력과 속도전은 해외의 잠재적 경쟁자들을 긴장시키고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일이지만 당초카이다가 타당성 조사에서 걸고 넘어졌던 건 KF-21의 공대지 능력 부재였는데요. 애초 계획된 KF-21 블루건의 초도 물량 40대는 공대지 무장 운용으로 계획되어 있던 모델이었습니다. 공대지 능력을 염두조차 하지 않던 전투기를 두고 공대지 능력이 없으니 20대만 양산해야 한다 라고 딴족을 걸었던 셈입니다. 다행히 이 주장은 국민 여론과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되었는데요. 20대 양산 후에 KF-21 무장은 AIM-120, AIM-9X의 통합 작업과 함께 시작되리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미티어는 지난 2023년 3월, 아이리스T는 지난 2023년 4월 모두 무장관리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는 것인데요. 언론에 공개된 KF-21의 무장관리 시험은 앞서 말한 두 차례에 그쳤지만 내부적으로는 적어도 고고도는 물론 저속, 초음속, 주간, 야간 등 범접할 수 있는 모든 비행 영역에서도 무장분리 시험이 이어졌으며 KF-21은 이 모든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공중급유 시도까지 성공해 더례없는 모범적인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의 표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잉만 해도 T-7A 레드워크 개발에 난항을 겪으면서 1조 7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손실을 본 것을 감안하면 KF-21 보라네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출범 8년 만에 벌써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한 것인데요. 초도 비행 역시 2021년 첫 시제기 출시 이후 2년 만에 이뤄낸 쾌거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KF-21 보람에도 위험 요소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엔진 등의 기술적 요소이고 외부적으로는 전술의 뜻, 라팔과 같은 경쟁자들이네요. KF-21에는 미국 G2사의 엔진 설계 도면을 받아 라이선스 생산한 터보팬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한다면 KF-21 보람의 해외 판매를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공기 엔진은 최첨단 공학 기술의 집약체로 한국과의 국방력 수준을 가능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 것이 수톤에서 수백톤에 달하는 쇳덩어리를 하늘에 띄워보내야 하는데다가 마하급의 속력도 내야 하는 만큼 공학 계열에서도 가장 어려운 기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더구나 항공기 엔진 내부는 천도가 훌쩍 넘어버리는 구원과 엄청난 압력에 버티는 내구성도 지녀야 합니다. 그만큼 엔진 개발에 성공한 국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정도로 항공 엔진 기술은 몇몇 기술 보유국에 의해 폐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3개월 전 전투기용 엔진 국산화에 대한 열망을 공표한 후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이 목표로 한 남8000에서 2만 파운드급 엔진의 성능은 F-22 랩터와 F-35A 전투기의 엔진과 비교되곤 하는데요. 출력부터 추중 대중량비와 익면하중 역시 현재 F-414G 400K 엔진과 비슷한 수준으로 목표 설정이 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엔진 국산화에 열망하는 이유는 전술의 뜻 독자 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미국의 수출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함인데요. 이는 곧 KF-21의 수출이
더욱 자유로워지며 수출 협상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산 엔진을 사용하게 되면 부품 공급망의 국산화로 인해 생산 비용이 절감되는데 이는 KF21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시장에서 더욱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은 미래 국가전략 기술로 국산 첨단 항공 엔진 개발을 선정하고 약 5조 원대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2024년 7월 기준 KF-21 보람의 전투기의 독자 엔진 개발은 이미 큰 진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KF-21에 장착될 엔진 개발에 착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30년대 중반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창원에 새로운 공장을 설립하여 연간 300대의 엔진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데다 앞으로 6세대 엔진 개발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은 4세대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외신에선 여전히 5세대기를 위협할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사 매체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인터넷판은 밀리터리 와치 매거진의 기사를 인용 KF-21은 러시아의 수호의 장시보, 프랑스의 라팔 그리고 범유럽의 유로파이터와 같은 경쟁자보다 훨씬 앞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4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의 설계 때문인데요. 이를 통해 KF-21은 4세대와 5세대 사이에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이미 6세대 전투기를 계획하는 국가로 리그의 수준을 넘어섰고 중국과 러시아가 그 뒤를 쫓고 있는데요. 물론 인도와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자체적으로 전투기를 만들려고 노력 한국과 경쟁하길 바라지만 여러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밀리터리는 토종 전투기로 5세대 진입을 노리는 한국이 몇 년 뒤엔 중국과 미국을 제외 세계 최대의 스텔스 전투기 운영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내셔널 밀리터리 역시 KF-21의 엔진을 유일한 결함으로 진단하고 있는데요. 한국이 미국의 F-404 엔진에 의존한다면 훨씬 덜 강력한 사양의 운영과 유지관리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KF-21 보라매가 본격적인 양산에 착수하면서 미들급 전투기를 원하는 동유럽 국가들에 수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인데요. 단기적으로는 라팔, 장기적으로 F-35의 글로벌 점유율을 위협할 수 있는 전투기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간 수출을 통해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의 방산 제품들은 그 우수한 품질과 기술력 덕분에 여러 국가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대규모 계약 체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한국 방산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여러 도전 과제가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방산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국제적인 경쟁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자국의 방산산업을 육성하고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며 이는 곧 한국과의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한국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며 자국 방산 제품의 품질 향상과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한국의 주요 방산 수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방산업계에 있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무기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대표적인 나라를 뽑으라면 튀르키예입니다. 튀르키예는 아직 대한민국 방산의 적수도 아니지만 우리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다른 경쟁자들을 추월했듯이 이들 나라가 그러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특히 튀르키예는 세계 무기 수출 시장 점유율에서 한국의 턱밑까지 쫓아왔을 정도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미래의 K-방산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르는 튀르키예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튀르키예가 국명을 터키에서 튀르키예로 변경한 후 공식적으로 기존의 터키 대신 튀르키예라는 명칭을 써주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전쟁 참전국이고 그래서 형제의 나라라고도 하며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고 이런 이유들로 대한민국이 튀르키예를 예우해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과 튀르키예의 우호적인 분위기는 방위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한국은 튀르키예에 K9 자주포와 K2 전차, KT1 기본 훈련기를 수출했고 튀르키예는 K9 기술을 바탕으로 T1호 프루트나 자주포를
라이선스 생산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퓨르티에는 프르트나를 자신들의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하며 수출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가 퓨르티에 독자 개발 자주포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짓인데요. 설계부터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프르트나는 K9의 자체와 55mm CN98 방선포 등의 주요 부품 기술을 이전받은 일종의 파생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목에서부터 벌써 퓨르티에의 방산 수출에 대한 야심을 엿볼 수 있는데요. 퓨르티에 방산업계는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며 국제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활약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였고 아큰즈와 함께 파키스탄, 리비아, 에티오피아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의 성장은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은 바가 큽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방산 산업을 애국적인 산업으로 지켜세우며 국영기업과 민영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무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추진력은 튀르키예 방산의 지속적인 성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가 방산업계를 발전시키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이유는 1974년 키프로스 사태의 충격 때문입니다. 당시 튀르키예는 그리스와의 갈등으로 인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르게 되었고 이때 미국으로부터 무기 금수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튀르키예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자국의 방위력을 자국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을 강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방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국영 기업들을 중심으로 방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경험은 외부 의존적인 군사력의 취약성을 극명하게 보여주었고 튀르키예는 자주 국방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이후 방산업계를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로 발전시키는데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의 지리적 위치와 지정학적 환경도 방산업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유럽과 아시아, 중동을 잇는 전략적 위치에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지역 갈등과 분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튀르키예는 강력한 군사력이 필수적임을 깨달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산업의 발전이 불가피한 선택이 되었습니다. 튀르키예의 주요 무기 수출 품목은 꽤 다양한 편인데요. 무인기, 전술 차량, 차륜형 장갑차, 소총, 기관총, 포탄, 미사일 등으로 각각의 무기 체계는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이락타르 TB2 무인기입니다. 바이락타르 TB2는 튀르키예의 방산업체인 바이카르가 개발한 중고도 장시간 제공 무인 항공기로 정밀 타격 능력과 뛰어난 감시 능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시리아, 리비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 등에서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또한 TB2는 우크라이나, 카타르, 아제르바이잔 등 여러 국가에 수출되었으며 그 가성비와 실전에서 입증된 성능 덕분에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전술 차량 역시 많은 국가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대표적인 전술 차량으로는 오토카르사의 아르마가 있는데요. 아르마는 6x6 및 8x8 구성으로 제공되며 바레인, UAE, 에스토니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차륜형 장갑차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FNSS가 개발한 파르스 시리즈는 4x4, 6x6, 8x8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병력 수송, 정찰, 다목적 임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파르스 시리즈는 리비아, 오만,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되어 전장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개인화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MJ는 다양한 종류의 소총과 기관총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 무기는 높은 내구성과 신뢰성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화기들은 주로 군사 및 경찰용으로 사용되며 튀르키예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포탄과 미사일 역시 튀르키예 방산업계의 또 다른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특히 로켓사는 정밀 타격을 위한 다양한 로켓 및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여러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유도 미사일 시스템인 시리트와 대전차 미사일 UMTAS가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무기 수출을 위한 편법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들어 튀르키예가 러시아의 무기 전환이 가능한 민수용품을 대규모로 수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나토 동맹국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00년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자처해왔지만 뒤로는 러시아의 민감한 물자를 공급해온 것입니다. 이러한 물자는 주로 반도체 칩과 통신장비 등으로 분사용으로 전환이 가능한 품목들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민감 민수용품 45종을 러시아와 구소련 5개국인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서방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필요한 물품을 대신 수입하는 경로로 의심받고 있는데요. 튀르키예의 수출 자료와 이들 국가의 수입 통계 간의 불일치는 이러한 물품들이 실제로는 러시아로 운송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튀르키예가 수출한 민간 품목의 총 규모는 1억 5,80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같은 기간의 수출 규모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민간 물품의 주요 공급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게다가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막던 족쇄도 하나 풀렸습니다. 지난 1월 캐나다 정부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3년 만에 해제했습니다. 캐나다의 이 결정은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비준한 후에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대한 무기 수출을 재개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캐나다는 튀르키예에 수출된 드론 기술이 아르메니아와의 분쟁 지역인 나고르노카라바흐에서 아제르바이잔 측에 의해 사용된 것을 이유로 무기 수출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이번 무기 수출 해제는 튀르키예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비준 절차를 완료한 직후에 이루어졌으며 캐나다는 앞으로 무기 수출 허가를 개별 사례에 따라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캐나다는 자국 무기가 나토 비회원국으로 재수출되거나 이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증하는 튀르키예 정부의 확인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정책 변경은 튀르키예의 외교적 성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무기 추가 도입 및 나토 확장을 위한 전략적 움직임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로 캐나다와 튀르키예 간의 방산 협력은 다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튀르키예의 무기 수출을 더욱 활성화할 동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근차근 성장해오던 대한민국 방산은 최근 몇 년 동안 세계 무기 시장에서 급격하게 부상했는데요. 한국 방산업계가 현재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튀르키예와 같은 경쟁국들의 전략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럽의 국방력에 대한 인식은 독일과 프랑스가 버티는 서유럽에 비해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체코는 상대적으로 방산 기술이 뒤떨어지는 다른 동유럽 국가와 달리 전통적으로 유럽에서 방산 강국으로 손꼽힙니다. 미국의 실전 사격 최고권위자인 제프 쿠퍼는 체코의 CZ-75를 두고 9mm 권총탄을 사용한 것을 제외하면 최고의 권총이라는 극찬을 했을 정도로 체코의 무기 생산 능력은 여타 동유럽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으며 심지어 M16의 생산 업체로 유명한 폴트사마저도 체코 조병창에 인수되었을 정도로 체코는 동유럽의 방산 강국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이 체코에 진출하게 되는 것은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무기를 수출한 것 이상의 홍보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게 되면 사실상 동유럽의 방산 시장은 한국이 완전히 장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한국은 다수의 동유럽 국가의 무기를 판매했거나 판매 활로를 모색 중에 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K2 전차, 라트비아는 K21 장갑차의 도입을 고려하는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한국 방위 산업의 영향력이 상당히 강력한데요. 한국은 이러한 동유럽 방산 시장의 마지막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진출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체코의 방산 기업들은 생산 설비를 지속해서 확충하고 있으며 방산 무기의 소재와 부품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해외 기업과의 공동 개발 및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번 방산 전시회는 한국의 방위 산업이 시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체코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의 거점으로서 이른바 자유세계의 무기고로 불리고 있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나토 국가의 포탄이 집결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가 체코인데다가 우크라이나가 체코와 무기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협정을 체결하면서 유럽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한국이 체코와의 방산협력을 강화하게 된다는 것은
직간접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먼저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한국이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체코는 전차 분야에서 새로운 전략 확충이 매우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T-72 계열의 전차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상황이며 이를 대신하여 독일이 레오파르트 2A 4를 체코에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체코는 추가로 레오파르트 2AA 77대를 도입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레오파르트 2AA는 극악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기종입니다. 체코에 앞서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 2A7을 수입한 헝가리도 아직 모든 물량을 납품받지 못했으며 언제 납품이 마무리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처지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체코와 독일이 레오파르트 2A8의 계약을 확정한다고 해도 2030년까지 첫 전차를 납품받을지도 장담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폴란드와의 유일차 계약 물량 납품을 절반 이상 진행하며 차원이 다른 생산 속도와 납기 일자를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전차의 보강이 시급한 체코의 입장을 고려할 때 한국산 K2 전차의 체코 진출을 도전해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레오파르트와 에이브람스의 생산 속도가 현저히 느린 상태에서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T-14와 T-90M을 막아낼 전차 전력은 한국의 K2가 유일합니다. 체코 역시 동유럽에 위치한 국가로서 러시아의 위협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레오파르트 2A8의 생산 속도가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한국산 전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국이 K2 전차의 수출 시도를 통해 직접적인 이익을 얻어낼 수 있다면 포탄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간접적인 이익도 얻어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체코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포병 포탄이 오고 가는 나라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체코의 직접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유럽 각지에서 모여드는 포탄이 체코를 거쳐 우크라이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탄과 관련된 설비 확충과 생산 증대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체코인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떤 국가보다도 강력한 포탄을 보유하고 있으며 포탄의 생산 능력과 발리 기술 등에서 타이 추종을 두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의 포탄 기술은 체코와 나토의 직접적인 포탄 지원이 아니더라도 방산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체코의 방산 업체는 직접적인 무기 개발 이외에도 생산 설비를 확충하거나 방산 무기를 만들기 위한 부품의 아웃소싱 확대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이 직접 포탄을 수출하지 않아도 한국의 다양한 방산 업체가 체코와 유럽의 포탄 생산에 기술적인 협력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궁극적으로는 다양한 기술 분야를 통해 한국 방위 산업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체코는 약 140개의 회원사가 체코 방산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데다가 방산기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5,000개 이상의 기업이 체코에서 활동할 정도로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탄이나 분수 지원 분야, 방산 설비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다양한 방산 기업이 진출하는 것만 하더라도 막대한 방산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각종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코가 이렇게 방산 시장의 주요 거점으로 떠오른 곳에는 역시 러시아와 푸틴의 침공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받은 이래 체코는 가장 많은 군수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지원된 무기의 금액을 모두 합산하면 무려 3,700억 원 이상을 투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체코는 최소한 전차 62대, 보병 전투차 131대, 헬기 4대, 정찰 및 특수차량 21대, 자주포 13문 등 최대한 많은 양의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있으며 그렇게 발생한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F-35와 같은 최첨단 무기까지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체코는 군수물자와 방산무기가 수없이 오고 가는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방산시장 4위 진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체코에서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전차와 포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체코가 한국의 전자전 장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 불리며 첨단 통신 기술을 확보하고 있어 전자전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국가들에겐 최적의 방산 무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사례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전자전 시스템을 활용하여 러시아 드론의 조종 신호를 교란하고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거나 적미사일의 GPS 수신을 교란하는 모습을 통해 현대전에 있어서 전자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체포는 방공망 시스템이나 3D 레이더의 보충 과정에서 한국의 전자전장비원 이술에도 많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전차와 자주포 등 다수의 지상전력을 중심으로 동유럽 방산시장을 공략했던 한국의 기존 수출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의 방산 진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체코 시장에 도전하는 한국 방위 산업의 책임이 막중한 상황입니다. 또한 체코를 거점으로 동유럽 방산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한다면 불가리아 같은 나라에도 방산 수출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데요. 불가리아는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K2 전차와 FA-50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언급하였을 정도로 한국의 방산 무기 도입을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체코라는 거대한 방산 국가를 한국의 편으로 끌어들인다면 한국 무기의 도입을 고민 중인 동유럽의 중소 국가들도 한국산 무기와 방산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되며 그렇게 되면 폴란드와 루마니아 이외에도 한국 방산 무기가 동유럽을 장악하게 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현재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푸틴의 만행을 제압하기 위해 한국산 무기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등의 나라도 한국산 무기 도입을 고려할 정도로 러시아의 최신 무기를 제압하는 데는 한국이 특효라는 것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을 기점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유럽은 이제야 몸다 잘못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부역부역 전쟁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자금줄인 원유 수출은 표면적으로는 서방이 수출기를 전부 다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은 그렇지 않죠. 러시아는 정유 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등록되지 않은 불법 그림자 선단을 이용해 서방의 차단망을 조묘하게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국외로 반출된 막대한 물량의 원유는 어둠의 경로로 중국과 인도 등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미국 웬드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이덕에 러시아는 지난 2023년에만 무려 428조 원에 달하는 세액을 거둬들였습니다. 이 중 약 3분의 1이 전쟁에 사용되었다고 추정되고 있으니 약 140조 원이 넘는 전쟁 자금이 투입된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금액이 같은 기간 서방 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군사적, 인도적 지원금의 총액과 맞먹는 수준일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림자 선단을 통해 움직이는 건 원유만이 아닙니다. 로이터통신의 추적에 의하면 이란은 러시아의 파테흐 110 계열을 포함해 대략 400여 개의 미사일을 제공했습니다. 이란판 현무투라고 할 수 있는 파테흐 110은 사거리 200km의 1세대부터 750km에 육박하는 최신 계량형 졸파가르까지 개발되어 있습니다. 러시아가 지난 2년 내내 우크라이나의 후방 타격을 이용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예상치 못했던 폭격, 북한의 등장도 치명적입니다. 북한은 소형화기부터 포탄, 미사일 가리지 않고 구형 제네식 무기를 러시아에 넘기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미룰 관계는 지상이동이 가능한 만큼 더욱 직접적이며 동시에 위협적입니다. 오죽하면 대다수의 군사 전문가가 아예 북한과 러시아가 서방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부축한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서방 제재가 직접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음이 증명된 것입니다. 역시 서거도 준치라고 세계 2위의 군사대국으로서 미국과 팽팽한 대립을 유지했던 러시아다운데요. 물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금의 상황이 러시아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 우크라이나군의 대반격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러시아 포병의 피해율은 무려 2.1배나 폭증했습니다. 물자 부족이 허덕이는 상황에서도 우크라이나가 최선을 다해 싸웠던 것입니다. 또한 M1 에이브람스와 F-16 속속들이 전선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반격의 불씨를 아직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명주를 서방의 손에 달려있긴 하지만 지금의 전황이 증명하는 것 양측 모두 소모전을 이어 가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즉 이를 답고 말하면 미국과 유럽의 본격적인 참전으로 언제든 상황에 반등이 가능하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어마어마한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공식 석상에서 러시아의 서진을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지상군을 파병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이나 유럽의 맹주인 프랑스의 지도자가 파병을 언급했다는 것
최소한 나토 또는 유럽 내부에서 실제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슬로바키아의 로베르트 피처 총리는 나토 회원국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자국 지상군을 파병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피처 총리가 반서방친 러시아 성향을 띠고 있는 만큼 100% 신뢰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깜짝 발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오죽하면 러시아 역시 즉각 세계대전을 언급하며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게다가 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대선이 다가오면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군사력에 의지해 나토 동맹국을 무인승차하고 저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난 당신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정당한 대가가 없다면 러시아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 라는 등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나토를 이루는 금단인 집단방위 원칙을 미국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 중 하나가 정면에서 부정한 꼴인데요. 이로 인해 유럽은 투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독일부터가 독자 핵무장을 주장하며 미국의 나토 이탈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랜 전쟁 피로에 허덕인 유럽이 정면 대결이라는 극약 처방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이렇다 할 판단을 내리기에는 섣부른 상황이지만 적어도 유럽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 자명한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면한 유럽의 안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게 대한민국 분위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얼마 전 체코를 비롯한 유럽 15개국은 유럽 이외의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포탄 구매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려 2조 6천억 원, 80만 발이 넘는 어마어마한 물량인데요. 아직 공식적인 발표나 계획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신뢰도 높은 정보 채널들은 여기서 말하는 유럽 이외의 지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대한민국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간 유럽 전체가 달라붙어서 52만 발 남짓을 생산했다는 걸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지금 서방 사회 대한민국을 제외하고는 이만한 포탄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황상의 증거는 또 있습니다. 이제는 사실상 미국까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본격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 당국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지원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방어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천공을 비롯한 대한민국의 방공 체계와 155mm 포탄을 곱씹어 지원을 압박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물에 빠진 걸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신고처럼 느껴지지만 이는 그만큼 미국과 유럽의 상황이 여의찮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미국이 폴란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한민국을 이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등장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난 2023년부터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국경 차단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쟁 피해를 고스란히 분담하면서 농업계를 위주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 이에 대한 비공식 소스가 화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국이 폴란드에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중단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도입한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로 지원할 것이라고 압박했다는 소문입니다.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폴란드에 남아있는 구소련 무기체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라는 압박 목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면 꽤 가능성 높은 얘기입니다. 특히 FA-50 같은 경우는 미국이 수출에 제동을 걸면 대한민국, 폴란드, 미국 모두 입장이 곤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의 격한 반응도 설득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라도소와 푸시코르스키 폴란드 외무장관은 미국 싱크탱크 대서양위원회를 통해 미국을 직접적으로 저격했습니다. 이미 미국 행정부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한 자그마치 127조 원의 안보 패키지 예산안이 처리되었음에도 공화당에 의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한 걸 비판한 것입니다. 심지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격하는 건 당신 탓이다며 공화당 출신인 미 하원 의장을 직접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깜짝 놀랄 만큼 강경한 발언인데요. 그러나 유럽의 다른 나라라면 몰라도 폴란드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것만 해도 폴란드는 T-72M1, M1R 등 약 310대의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고 IFV 310대, 자주포 132대, 발연장 로켓과 미사일 시스템 90여대 등 어마어마한 물량을 지원했습니다. 이외 자잘한 포탄과 미사일, UAV 등을 더하면 사실상 폴란드의 전력을 우크라이나로 이동시킨 셈입니다. 그리고 이 공백을 메운 게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죠.